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강원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장정태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 전국 명예회장이시며 대전 서구청장이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장수현 대전 상권발전위원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송용석 박범계 법무부 장관실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석 대전 서구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한국디지털자산연합회 수석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옥순 충남발전위원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승재 M뱅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원더코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 상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황일중 유엔 식자군단 생애조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 윤종극 부패방지 방송저널 전국중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진수 피플투피플 한국본부 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재우 생애전략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심우범 생애청렴 천안봉사단 상임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부패방지 범불교 총연합 전국중앙회장님이신 탄혜스님 오셨습니다. 부패방지 범불교 경남북구 총연합회장 도원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AMB 방송사장님이신 이평대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원스님과 함께 불교공 뉴스 대표이사님 해철스님 외 촬영감독, 사진작가, 기획국자 사인이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요. 함께 일어나 주셔서 인사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조경희 세계전략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 강영. 하나, 비리나 뇌물을 멀리하고 부패를 용인하지 않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하나, 각종 비리와 부패를 양산하는 일체 사회적 관행과 행정의 패습을 폐출하는 국민문화운동을 전개한다. 국민문화운동 전개. 하나, 권력형 부패의 근절 및 청산을 위해 정치 제도를 개혁하도록 촉구하는 정치개혁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국민적 정치개혁 전개. 하나, 관행적 뇌물과 정경 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내부 거래를 발본 세권하도록 정보 공개와 국민적 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국민적 감시 활동 전개. 하나, 전관 예우, 각종 입건 계획과 같은 악습을 타파하도록 공정한 사법기구 감시 운동을 전개한다. 하나, 투명한 증세와 정책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국민 예산 감시 운동을 전개한다. 국민 예산 감시 운동. 하나, 교육 분야의 각종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여 교육 개혁 운동을 전개한다. 교육 개혁 운동. 하나, 정치, 지방자치, 공직자, 국방, 종교, NGO, 사회복지, 경제 분야, 공공기관, 언론 등과 함께 전 방위적 반부패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반부패 국민운동 전개. 하나,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투명한 나라가 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운동을 할 것을 결의한다. 지속적인 운동.
자, 이렇게 부패방지공인운동 총연화 강령을 낙동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반부패 분위기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정착에 대단 총연합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취임하시는 설기수 회장님의 탁월한 책임감과 리더십으로 대전 총연합의 역할과 이상이 빠르게 높아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달부터 위드 코로나19에서 조심스러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과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협력의 결과로 이룬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명증서 부패방지국민운동 대전총연합 회장 설기수 UIA 국제단체연합소속 UN국제부패방지의날 기념조직위원회 부패방지국민운동 총연합과 글로벌 시민사회 300여개 단체는 국가 경쟁력과 청년들을 높여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들고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신 귀하를 부패방지국민운동 대전총연합 회장으로 선임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 총연합.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전달 전에 기념사진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찰칵, 찰칵.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전달을 받기 위한 설계대장님, 힘차게 들어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차게 빛발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자,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찰칵. 부정부패 근절 없이는 국가의 미래는 없다라는 슬로건으로 부패방지 국민운동 대전 총연합 대장에 취임한 설기수입니다. 제군 불거진 일련의 사태로 인해 관행을 핑계로 한 부정부패가 여전히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LH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행위, 대장동 사건, 화천 대유 등 공직자, 기업, 교육계, 심지어 국방까지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암처럼 퍼져 있는 온갖 비리와 부패, 부조리의 현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부패가 나라의 근본을 무너뜨려 심각한 위기에 봉착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분노와 위기를 공감하게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부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공직자와 정치인에게 있다. 앞서 동영상으로 보셨듯이 역대 대통령이 진영이 가는 나라, 대통령만 하면 진역하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큰 소리로 말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패방지 국민운동 대전 총연합은 아름다운 대전,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현 시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부정부패 척결을 기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주신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청렴도와 국가 경쟁력의 향상에 원동력이 되어주시길 기원드리며 다시 한번 부패방지 국민운동 대전 총연합 취임식에 참석해 주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저희 대전 총연합 임원들이 함께 인사 드리며 취임식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형님!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국에 부패방지 국민운동 대전총연합 설기수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비수 회장은 서천에서 태어나 서해의 푸른 바다를 보며 꿈을 키우셨고 사업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제2시 로타리클럽 펜싱협회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사회 지도층들이 전신 바짝 차려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패방지 국민운동 대전총연합이 더욱더 번창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전재용 전국기서 회장님의 제시글서도 국회의회 경매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패방지 운동에 나서지 않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대전 지역에 총연합을 이끌어 가실 우리 손길시 하는게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제대로 접근을 못하고 이 자잘한 문제나 이런 문제를 김영란법으로 우리가 막으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정말 큰 이 부패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보다 조금 청렴 지수는 높아졌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국제적으로 이렇게 청렴한 국가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예방하고 또 깨끗하게 우리가 함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손잡고 해나가는 그런 운동으로 잘 계속해서 운영되기도 하고 새해를 내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함께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청년과 부패방지 실천에 대해서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한 위기 있는 부패방지 방송전을 중앙매장 윤정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제 설비소 회장님의 팀을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작은 힘이든 큰 힘이든 전부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큰 이전표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비소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부패방지 국민운동 대전총연합회가 그동안 각 기관, 단체, 시민과 함께 꾸준히 부패방지 청렴운동을 전개해 주실 때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를 청렴혁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귀 단체의 원대한 포부에 주춧돌을 놓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설비수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박병석. 설비수 회장님의 올곧은 리더십 아래 사회 정의를 바로세우며 부패 권력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 따뜻한 활동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올곧은 이정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림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김신철 부패방지 국민운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여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UIA 국제단체연합 소속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은 정치, 공직, 교육, 종교, 언론, 국방, 사회복지, 경제, 공공기관 및 사회 분야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시민단체 300여개와 협의하여 귀하를 이 시대의 진정한 부패방지 청렴인으로서 선정하며 본 인증패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12일 유엔 국제 부패방지의 날 기념 조직위원회 축하드립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사를 전달해 주시고요. 네, 저희 관람석 쪽으로 함께 서주신 다음에 기념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를 잘 보일 수 있게 가운데에 딱 들어주시고요. 자,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고 사진 촬영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카, 찰카. 부패방지 청렴인 인증패 박채우. 부패방지 국민운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여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UIE 국제단체 연합소속 국민권익위원회 수간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군 정치, 공직, 교육, 종교, 언론, 국방, 사회복지, 경제, 공공기관 및 사회 분야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시민단체 300여 개와 협의하여 귀화를 이 시대의 진정한 부패방지 청렴인으로 선정하여 본 인증패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12일 유엔 국제 부패 방지의 날 기념 조직 위원회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전달해 주시고요. 자, 박수 한번 보내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앞쪽을 향해서 서 주신 다음에 기념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카, 찰카, 찰카. 이상으로 부패방지 국민운동 대전총연합 설기주 회장님의 취임식과 발대식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